아, 근데 목 존나 아프다, 진짜. 야, 목에 좋은 거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또뭐 아는 사람 있어요? 근데 목에 타고 좋은 거다 하고 있는데 제일 안 좋은 걸또 하고 있잖아. 아, 계속 말하니까. 아니 에어컨 쐬고 있잖아. 근데 에어컨 안 쐬면 너무 더워, 여기가. 그렇게 하는데 에어컨 쐬면 안 좋아하는데요. 목에 되게 안 좋아. 뭐라고? 메시골 보자고. 야, 메시골이라도 보자. 에어컨 필터 갈았어요. 네. 갈았어, 갈았어. 네, 간지. 갈랐어. 얼마 안 됐어. 가습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가습기 있잖아. 우리 밖에는 가습기 아니야? 공기청정기 가습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기청정기랑 다르대. 뭐가 다릅니까? 가습기와 공기청정기. 야, 이거 배스가 오졌다는데. 와, 씨발, 와, 미쳤나, 씨. 관주 진짜 아무도 없네. 탈이다. 대회 씨. 설마. 와, 나 미친. 뭐야? 야, 와, 저렇게 저기서 저렇게 해버리네. 야, 저기서 약간의 패턴 드립을 하는 거 맞냐? 여유 봐. 아니야, 업 아니야, 업 절대 아니야. 파고 뒤에서 파고 들어갔잖아. 야, 그 가습기 하나 사자, 내일. 그 아이마트 가서. 내일 아니, 안 우리 돼. 습기 없애라고, 그 뭐야, 그. 내일 안 돼, 우리 임시 공휴일. 내일 임시 공휴일인데 왜안 해? 임시 공휴일 빨간 날이잖아. 그럼 어떡해? 뭐 어떡해? 아, 그럼 물수건이라도 하고 자자. 우리 아버지 비법 사이다. 물 떠다 놓고 물수건이라도 하자. 야, 탱구 입에서 씨바 막 이산화탄소 나온 거 아니에요? 나올만해. 씨바, 나 괜찮다가 이 집에서 이제 잔지 내가 이제 한 이제 2주 다 돼가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목 존나 안 좋아. 나올 때부터 아팠어요. 요즘 체구도 다 아파. 아 원래 나온대. 아 이산화탄소가 왜 나와, 원래 입에서? 입에서 산소만 봐봐요, 나오는 거. 봐봐. 산소를 빨아 먹으니까 산소 뱉을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개소리야. 아니 봐봐, 우리 산소를 내뱉는데 이산화탄소 나오지 당연히. 산소를 목 산소에 내뱉잖아. 개소리야, 갑자기, 씨. 아, 숨 들여서 봐. 들어가잖아. 나오잖아, 다시. 산소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저 과탐이란 걸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공업 입문 저 배워가지고. 문과인데. 예, 저는 전산운영 기계과라서 아. 죄송해요. 저는 전자공고 다녀가지고. 저는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사실. 죄송해요. 네. 족됐다, 이제. 진짜로. 갑자기 또 왜? 아유. 와, 우리 막다 칠카파니 안 사요. 금가 도전하세요. 팔지 말고. 금가 팔릴걸요? 아, 근데 탱구 입 진짜 거의 화생방이네, 진짜로. 제가 아직 화생방 아직 저 새끼 모르겠지만 그런 저렇게 정도? 좋은 칫솔이 있는데도 이빨 안 닦잖아, 아 진짜로. 진짜 뻗지 입안 닦거든요 내가 진짜. 봐도 저 새끼는 남기현 주인님, 지금 이빨 닦을 시간입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로봇 만들어 줘도 그래도 안 닦아. 안 닦지. 저 새끼는 내가 봤을 때그 UFC 챔피언 존 존스가 닦아 씨발아 이렇게 욕하면서 닦아야지. 안 그러면 절대 안 닦아, 저 새끼는. 존 존스 UFC 그 잘렸나? 글쎄요. 입도 봐도 어디 아픈 거냐고요? 이 입도 하여튼 아 글쎄요. 다아 아픈. 그리고 여러분들 그 디마리아 그 새끼 그 걔가 그 이제 추석 갔다 와서 이제 방송은 살짝 접어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아 25개 고맙습니다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그 이후로 많이 못볼것 같다 그래가지고 3주간 여기 있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라고 했어요. 예. 아, 잘 나왔어요? 저한테도 없거든요. 자기 이제 뭐 회사 다닐 것 같대. 그래서 이제 아, 진짜? 오, 회사 다니네. 그래서 또 자주 볼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팀한테 밥 오지게 달라야겠다. 야, 어떻게 그 나한테 그좀컷좀 해달라 그래. 형 진짜 진심으로 아, 진심으로. 10월 말까지 75kg 간다, 진짜로. 10월 말까지요? 무조건 할수 있어. 지금 이제 10kg 남았는데 최소 79. 근데 이제 그거는 먹는 걸로 안 되고 와, 운동을 고맙습니다. 또 해야지. 오시게. 아, 안 산다니까. 아, 씨. 이제 먹는 거 말고 운동을 해야지. 이제 PT 끊어야 할까 형님? 어? 이제 PT 끊어도 됐어. 아니, PD야, 나 X대, 진짜로. 아 X되게 시끌 빠진다 형 이제. 아니, 그거 전화 온다면서, 막. 아 전화 오면 열심히 돈을 200 내는데 PT야 거의. 니가 이 새끼야, 니가. 내가 PT 어떻게 했고 거기서 내가 PT를 그거 PT 여자 코치인데 배우지 남자 코치 때문에 거기 군인 있다가 하시면 계셔. 아, 나도 여자답나 안 배워, 씨. 여자 안 해줘 그리고 근데 PT는. 그래. 네. 남자한테 배워야 돼. 그러면 추석 끝나고 PT 끊으러 가자.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일단, 그거 쉽게 어떻게 빼냐니까? 일단 좀 더, 니가 좀 가르치고. 아, 내가 가르쳐 쉽게 못 빼지, 형님. 아니, 11월부터 가자, 11월부터 가자, 11월부터. 아, 10월 말까지 75kg 뺀다며? 어? 10월 말까지 75kg 뺀다며? 아니, 79까지만 해. 뭐야, 갑자기. 그러면 진짜 이제 식단 관리도 하고 저 아무것도 못 먹어요, 이제, 그러면. 필라테스 몸살 오신다고? 필라테스를 내가 왜? 필라테스 하면 좋지. 저는 근육 찢어버릴 건데, 진짜로. 예. 근육 찢어버릴 건데. 근데 근육 또 너무 찢으면 패션을 못 입어. 거의 형도 이제 패션에 관심이 많아. 아니, 형은 여기서 찔만 해, 근데 지금. 이거 다 찢어야 돼, 지금. 야, 지금 몇 킬로인지 한번 재봐야겠다, 씨. 살쪘지? 어, 85.8이야. 왜 그러지, 또? 이 저녁이 지금 또 약간 쪘지? 85.4였는데, 원래. 뭐 먹었어요? 아, 이거네 꿀 홍삼 두 개 먹었거든. 이게 120칼로리라. 야, 이게 내 목 좋으라고 이거 먹었네. 이것 때문에 그러네. 패션에 관심 많은데요, 저? 와, 씨발,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하냐? 와, 존나 열받아 버리네. 아, 내가 그동안 이미지가 X 같았던 거야, 그냥. 그치. 어? 맨날, 이 지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오빠한테 나눠 봤어, 내가. 그 안겼어, 오빠한 때부터. 아, 진짜. 너무 사람답게 안 살았다, 씨. 그러니까. 개 같은 세상. 뭐라고, 톰 브라운 정장이요? 그게 얼만데요, 톰 브라운이? 존나 비싼 거 아니에요? 그 시계 유명한데 아니야, 톰 브라운? 톰 브라운이 얼만데요? 비싸겠지, 뭐. 이름부터 비싸 보이네, 톰 브라운. 400이라고? 400이요? 정장 하나에? 그걸 입어? 진짜요? 첫 차례 120이라고요? 오, 너무 못 살 것 같은데. 셔츠 안에 120인데 왜 입어, 그거를? 어. 아, 나한테 안 어울릴 것 같아. 그냥, 대충 입지, 뭐, 정장 입는데 뭐, 120을 들어. 패키지는 몇백 지른다고? 그렇긴 그러니까. 한데. 아니면, 톰 브라운 말고, 좀 약간 그 아래급으로 해가지고. 그 누구죠? 그 정우성님 광고하는 거? 그래, 약간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정우성이 광고하는 거 있잖아. 우성이 형님 쫙 간지나게 그래. 아니, 근데 제가 원래 그런 스타일 존나 좋아해. 나는 좀 약간 대학교 때 그러기 입고 다녔거든. 아니, 내가 대학교 때 내가 패션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던 게, 그때 이제 나도 이제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또 우리 과에 여자가 얼마나 많았냐면, 남자가 영어과에 8명, 9명에 8명, 그 다음에 여자가 120명인가 키웠어. 그래서 씨발 학교에 저는 팬티를 가지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막 땀 냄새 나면 쪽팔리니까. 나는 맨날 샤워해서 하루에 나 샤워 4번 했을걸, 진짜로. 그러니까 이상한 뜻이 아니라 여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렇게 쪽팔리니까. 그럼 여자친구들 많았겠네요. 어? 여자 사람 친구들 많았겠네요. 없었다고요? 그럼 왜 했어, 그걸? 팬티 4번 갈아입는 짓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좀 그 피해는 주면 안 되잖아. 와, 착하네, 그래도. 근데 나 이제 형은 말을 못 거니까, 형은. 저는 말을 못 걸어요, 여자한테. 그 대신 이제 그럴 때가 있죠. 아, 씨발, 이건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럴 때는 이제 말 존나 잘하지. 오. 그럴 때는 말 진짜 개소리 존나 해요, 거의. 오. 아니, 맨반수국은 어떻게 한 거냐면, 그냥 이제 그 좋아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바로 편하더라고. 맨반수국은 진짜 어떻게 놀았냐면, 그 코미디에서 어벤져 때리고 놀았어요. 야, 씨발, 야, 개그 짜자, 그러면. 어, 씨발, 아침부터 때리고 지랄이야, 씨발. 하면서. 개떡같이. 막 이래, 이지라고. 근데 제가 로키 신고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거의 그냥 남동생이야, 그냥 나한테는. 아니, 그 여자한테 로키 때리면 어떻게 해요? 나 맨만수한테 저번 옛날에 돌려차기 때렸거든? 근데 그게 맞은 적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존나 그 맨만수이 빡친 적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사과했어, 진짜. 아니, 돌려차기 그냥 앞에만 이렇게 스치려고 그랬는데 존나 세게 맞아가지고 맨만수 삐졌어요. 왜냐면 내 방송에서 자꾸 막 맨만수 그 여러분들 맨만수 사귀라 그러면 아 닥쳐라 이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그만 또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하게 지내요. 네. 아, 진하게 안 지내, 씨. 야, 너 맨만수 이제 또 헤어졌는데 내가 소개시켜줄까? 어떻게 생각해? 저요? 아, 저는 그 누나들 별로 안 좋아해서. 환경이 최고의 드립이 뭔 줄 알아? 맨만수 화낼 것 같은데. 야, 환경아, 너 맨만수 그 연상이랑 해서 연애 경험 한번 시작해보는 게 어때? 그러니까. 아, 형님 정크리시세요. 폭탄 왜 저한테 주세요, 이래. 씨, 이봐, 오버워치 드립 존나 웃겨.
연상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연상이 좋아하는데 누나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뭐냐면 군대 안 갔다 와서 그래. 여자는 무조건 자기보다 어려야 돼. 아니야, 나 나이 아니, 나는 왜냐면 네. 나는 왜냐면 이제 그 조기 축구 형님들이 다 이제 네. 그 연하랑 결혼할 때 아, 나도 연상이랑 나도 한 30살 나보다 한 5살 많은 누님이랑 결혼이 잘못된 생각이야 이 새끼는. 거의 이 새끼는 지금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이 새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상을 싫어하는 누나가 좋다고요. 아, 누나한테 더 좋지. 누나한테 더 잘해주지. 누나한테 더 이뻐. 그리고 약간 빅뱅 같은데. 와, 오. 진짜 얼굴이 빅뱅 됐네. 오, 약간 빅뱅 같은데. 와. 빅뱅 약간 빅뱅 판타스틱 베이비 시절 같은데.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